이거 계속 6개월 이상 가면 홍국장 못 견딥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6개월 안에 저점이 온다 전망하고 있고요. 저점 오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어야 돼요. 그걸 짓지 않으면 경제에서 밀려납니다. TSMC가 말하고 있어요. 박수 쳐야 돼, 박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두 기둥이죠. 그런데 두 회사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반도체 사업에서 두 회사 적자가 8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의 영업 손실을 봤어요. 우리 반도체 산업 괜찮은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모셨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두 기업이 역대 최악의 경영 실적을 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대표 수출 기업이 이렇게 손실을 본다면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죠. 적자 나는데. 예. 이게 더 계속 적자 나면 어렵습니다. 작년 4, 4분기부터 안 좋았잖아요. 휴대폰 안 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물 경제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휴대폰 안 사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휴대폰에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가격이 이제 쭉쭉쭉 떨어지는 거죠. 그 수치가 저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5조인데 적자가 3조 4천억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의 특징입니다. 네. 반도체 제조시설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적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이라는 게 등락이 있으니까 지금 내려갈 때니까 올라갑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6개월 안에 저점이 온다 전망하고 있고요. 저점 오면 다시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갈 때를 기다리기엔 너무 이제 우리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공급자가 감산을 합니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작년 말부터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걸립니다.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 5월이나 6월부터 효과가 나타나겠죠.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감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산한다는 말과 함께 3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고 6개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바닥은 근데 6개월 내에 온다? 온다라고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언론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공급자한테 가면 못 견뎌요. 이거 계속 6개월 이상 가면 네, 6개월 공급자 못 견딥니다. 시장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게 첨단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제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어야 돼요. 그걸 짓지 않으면 경제에서 밀려납니다. 감산은 단기적입니다. 길게 가봐야 1년이에요. 그리고 그럼 1년 뒤에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지어놔야 돼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산업을 하는 나라가 6개 나라입니다. 기술이 굉장히 첨단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첨단 과학 기술이 기반이 안 되는 나라는 못해요. 근데 그 과학 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 그리고 반도체를 하는 나라,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이에요, 그 다음. 그리고 대만, 중국이 좀 후발이죠. 유럽은 한나라로 보시는 거예요? 유럽 하나로 봅니다, 유럽은. 예, 예. 그래서 제조는 한국, 대만 중심으로 하고, 대신에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장비는 미국, 유럽, 일본, 소재는 일본, 설계는 미국, 이렇게 분업이 돼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도 제조를 하겠다. 공급망 구조가 분업 구조에서 자국화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와서는 조금 우려가 되죠. 경제 없을 땐 좋잖아요. 뭐 우리 후발 중국은 뭐 한참 걸리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제일 잘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잘하는데 경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데 6개 나라에서만 하고 다른 나라는 뭐 시도도 안 했습니까? 그 반도체 하는 기업이 가지 않는 이상 그 나라에서 새로 시작하려면 200조는 들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국가에서 200조를 어떻게 부담해서 산업을 시작합니까? 못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중국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반도체 제조시설을 가지려면 미국의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잘하면 미국이 기술적으로 상대적 경쟁력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 중국 반도체 좀 수요국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제조국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반도체와 과학을 육성하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개발하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하는 게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하자는 내용은 반도체 지원법에는 아예 없어요.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세부 조항에는 이제 좀 일부 있죠. TSMC가 가장 민감합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TSMC가 말하고 있어요. 뭐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안 된다. 박수 쳐야지 박수. TSMC 잘한다. 아, 우리 같은 마음이다. 네가 총대 매라 이거네. 그 총대 매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보다 훨씬 민감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한 5년 전에는 이런 뉴스가 많았어요. 중국 추격 어디까지인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미국이 규제를 해주니까 중국이 당분간은 첨단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단은 한숨은 돌렸다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서 뒤를 항상 봤는데 뒤를 보는 게 좀 안 봐도 된다. 네, 한숨은 돌렸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투자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투자하면 좀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전문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